최초과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도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76%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SNS덱 살펴보시면 0.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10일에 한전산업이 진입했습니다. 17,050원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0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전산업을 살펴볼 텐데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꽤 많이 빠지는 모습이네요.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그 원전 관련된 좀 테마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사실은 이제 좀 큰 지금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뭐 게임 관련된 쪽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NFT와는 달리 현재 지금 어떤 활발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단기적인 어떤 조정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순환매 둘 수 있는 섹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특히 이제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돼서는 충분히 좀 관심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초에 뭐 수조 원 정도의 지금 계약이 있을 거라고 지금 국감에서도 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손절가를 1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손절을 하시고 다시 좀 매매를 하시나 있더라도 일단 손절가는 지켜주시고요.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시초가를 좀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는 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사실 매수세가 특정 섹터로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관련 섹터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또 언젠가 다시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함께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반도체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봐야겠죠.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뜨겁죠. 네. 뭐 아직까지는 뭐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500억 달러, 우리나라로는 약 한 295조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기업들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까지 좀 합쳐지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어떤 불안 거기다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기 위한 어떤 미국의 좀 자국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14일부터 미국에서 지금 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집중적인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지난 5월에 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어떤 제2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스틴보다는 이제 테일러 씨가 좀 더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스틴과 좀 한 40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특히 이제 테일러 씨 같은 경우는 한 30년간 이제 재산세 대부분을 환급해주는 세금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번에 한 170억 달러, 우리나라로는 20조 원 규모였던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도체에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제 좀 열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2021 시스템 반도체 파트너데이에서 이제 팹리스 날개를 달가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하고 좀 박람회가 열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뭐 게임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반도체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팹리스 관련된 부분의 업체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박람회에서도 국내 팹리스 업체가 대거 좀 참여를 하면서 어떤 파트너를 좀 맺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결국 이제 그런 게임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까지도 좀 진출을 하면서 결국 이제 반도체의 또 하나의 좀 먹거리로 좀 떠오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도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사실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번 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의 소식 속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 돼? 가장 수혜주가 뭐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유해가스 처리 장비인 스크러버라든지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를 좀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반도체도 ESG 경영의 어떤 하나의 좀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친환경적인 어떤 이런 좀 수혜가 있는 종목이 제가 볼 땐 각광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대표적인 업체에 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109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사실 대부분 좀 비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에도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성장했던 이유는 이제 파운드리사 메모리사의 어떤 고객들의 전방위적인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3분기에만 시설 투자로 10조 이상 좀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니셈 같은 회사는 좀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투자 규모가 작았던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일본 키옥시아의 랜드플래시 설비 투자가 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투자도 이런 수혜도 좀 예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고요. 또 4분기부터 디스플레이 쪽 투자도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쪽에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 4분기보다 내년에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2,000원대의 어떤 좀 쌍바닥을 좀 만들고 나서 지금 보면 지금 지난주부터 매수세가 좀 모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유니셈이었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